안녕하십니까. 하재남입니다. 위생사 국가시험 대비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사 시험은 제가 서울대학교에서 하기를 하고 맨 처음 강의를 시작한 약 한 20년 전보다는 출제 유형과 난이도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강의 들어가기 전에 출제 유형과 수업 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생사 시험은 시험이 어떻게 구분이 되어 있냐 그러면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필기시험은 다섯 과목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 공중보건학이 40문제, 두 번째 환경위생학이 60문제, 세 번째 식품위생학이 50문제, 네 번째 위생곤충이 30문제, 다섯 번째 위생관계 법규가 30문제. 이것이 다 오지 객관식으로 구성돼서 출제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필기 시험이 합격이 돼야 되는데 합격 기준은 이따가 얘기를 할 것이고 실기는 어떻게 구분되어 있는 거냐 그런 과목이 지금 이게 과목이에요. 과목은 환경위생학, 그 다음에 먹는 물, 그 다음에 식품, 그 다음에 위생곤충 해서 몇 문제가 출제되냐 그러면 이것도 객관식 오지선다요. 50문제가 출제되는데 여기 필기 시험은 그날 어떤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필기가 합격되고 나중에 실기를 보는데 이것은 필기 실기로 구분되어 있지만 필기 시험도 그날 보고 실기도 그날 시험을 봐요. 그래서 우리가 법적으로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 그러면 필기가 합격한 다음에 실기를 채점한다 또는 시험을 본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하루에 다 봐요. 그래서 2014년 12월 7일 날 이 시험을 다 보는데 합격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냐 그러면 객관식 오지선다형이라 그랬는데 이것은 60점 이상만 맞으면 돼요. 60점 이상만 맞으면 되는데 필기는 과락이 있어요. 각 과목마다 과락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국가에서 보는 시험은 다 40점 미만으로 맞으면 과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위생사가 어려운 게 왜 그런 거냐 그러면 어떤 국가고시 같은 경우에는 과목마다 과락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이 위생사는 공중보건도 40점 이상은 맞아야 되고 그 다음에 환경위생도 40점 이상은 맞아야 되고 그 다음에 식품, 곤충, 위생관계 법규도 40점 이상 맞고 평균이 60점 이상 돼야지만이 1차적으로 필기가 합격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40점 미만으로 맞게 되면 안 된다 이거죠. 이것이 과락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락을 면하는 방법은 어떻게 보면 국가시험은 쉬워요. 그건 이제 수업 진행 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그럼 이것이 합격되고 나면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시험을 보지만 실기는 필기가 합격된 사람 하에서 이렇게 채점이 들어가는 거예요. 채점이 들어간다고. 그럼 이것은 주로 그림이에요. 실기는. 그림인데 50문제가 출제되는데 이것은 과락이 없어요. 그럼 이 50문제가 출제되지만 과락이 없는 대신에 이것도 60점 이상 맞아야 돼요. 그래서 60점 이상 맞기는 어떻게 보면 쉬울 수가 있어요. 근데 뭐가 문제냐 그러면 과락이 있어서 어렵다 이거죠. 그래서 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이 나누어져가지고 그날 다 본다 이거죠. 한꺼번에 이렇게 딱 주는 거예요. 이렇게 본다 있을죠. 필기시험 과목 다섯 가지 해서 주고 그 다음에 쉬었다가 실기를 바로 본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시험은 구분이 돼 있고요. 출제는 옛날에는 이 실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주관식이었다가 그 다음에 사지로 됐다가 그 다음에 지금은 출제형이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오지 객관식에서 칼라로 돼 있어요. 그럼 이제 칼라 같은 경우는 사진이 칼라로 못하는 것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글로 또 많이 나는 편이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필기 시험하고 비슷하기도 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것은 실기 때 얘기를 할 것이고 그래서 출제형이 요즘 많이 바뀌었다 이 소리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더 쉬운데 그래도 합격률은 낮아요. 학생들이 공부를 안 하는 건지 이게 국시원에서 출제 그 한 것을 우리가 저 공개를 안 해서 그걸 모르니까. 근데 크라운 책에는 다 그 난 것이 기출문제가 뭐 내가 가서 가져온 것도 아니고 학생들이 본 거를 대충 해서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책도 있고. 그럼 이제 시험은 이렇게 구분이 되고요. 그러면 수업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첫 번째 시험이 이제 과목 얘기했고 두 번째는 책을 소개를 할 건데 책은 그럼 어떻게 수업을 할 거냐 그러면 여기서 보게 되면 크라운 책 가지고 할 거예요. 필기책 2014년 책. 그럼 작년 책 같은 경우에는 법이 바뀌어서 못 써요. 이 책이 필기가.
필기 시험 같은 경우에는 아까 법이라고 얘기했는데 법에는 30문제가 나지만 거기에서 위생관계법규 하나가 아니고 무겁긴 엄청 무겁네. 어떤 거냐 그러면 위생사에 관한 법 시행령 시행규칙, 그 다음에 감염병 예방법에 관한 법 시행령 시행규칙, 식품에 관한 법 시행령 시행규칙, 그 다음에 먹는 물에 관한 법 시행령 시행규칙, 폐기물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 법 시행령 시행규칙, 그 다음에 하수도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30문제가 나는데 우리나라 법은 3개월 또는 6개월 주기로 바뀌어요. 바뀌기 때문에 이것이 작년책 가지고 보게 되면 이 법은 틀려요. 그래서 이것도 과락이 나기 때문에 학생들이 법은 잘하면 만점을 맞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잘못하면 과락이 나올 수 있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법은 또 공중보건학에 들어가기도 해요. 그래서 이 법이 작년 거는 못 쓰니까 올 2014년 저기 7월 1일 날에서 10일 날 어제 그저께 나온 거 있죠. 이걸 가지고 할 거예요. 표지는 이거고. 그래서 필기책을 가지고 수업을 할 것이고 실기는 이거가 끝나고 나면 뭘 가지고 갈 거냐 그러면 2014년 한 이걸 가지고 표지가리가 됐네. 이걸 할 거가 다 있었죠. 실기책은. 그러니까 실기도 2014년 7월 같이 나왔어요. 올해는. 이 동시에 나왔는데 이 책을 가지고 한다고요. 그럼 수업 진행은 크라운 책을 가지고 할 건데 이 책을 다 보게 되면 100점은 못 맞아요. 국가시험이라는 것은 원래 100점 못 맞는데 얼마 정도는 맞을 수 있는 거냐 그러면 90점 이상은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90점 이상은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수업을 잘 들으면 누구나가 60점 이상은 맞아요. 그런데 이제 공부를 안 하고 우리가 어려운 과목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본인 그 외 취향이 틀리잖아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공학이 어려운데 남학생들은 식품 같은 게 어렵다 그러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아마 뇌구조가 틀리게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서 과락이 나올 수가 있는데 과락을 면하는 방법은 수업 도중에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누구나가 잘하면 여기 90점 맞는데 90점 맞아도 90 잘하면 이걸 다 완전 이해한다 그러면 90점 맞는다 이 소리죠. 100점 못 맞고. 그럼 90점 맞고 합격해도 자격증 나오고 60점 맞고 합격해도 뭐가 나오냐면 자격증이 나와요. 자격증에 얘는 90점 맞고 합격했다. 그 다음에 뭐 60점 맞고 합격했다. 이게 안 써지니까 어떻게 보면 자격증 시험은요. 쉽게 하는 방법이 있다 이거지요. 그래서 강의를 잘 듣고 그 다음 문제풀이를 완전 여기서 내가 중요표시 같은 거 해주고 문제풀이도 하고 또 이론도 하고 그럴 거예요. 그럴 때 다 들으면 누구나가 여기 보게 되면 거의 다 합격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강의를 잘 들으시고 모두가 합격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시간 배정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이렇게 할 거예요. 시간 배정은 세 번째 아까 필기하고 실기가 있다 그랬잖아요. 필기는 90시간 정도를 배정을 했어요. 반면에 실기는 몇 시간 정도 배정했냐 그러면 10시간 정도 배정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필기 같은 경우에는 이론을 하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가 들어가요. 문제풀이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실기는 그림 위주예요. 아까 객관식이라 그랬잖아요. 50문제. 이 객관식이 그림인데 그림을 그냥 뭐 이렇게 만화같이 해서 찍는 게 아니고 특징이 있어요. 곤충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그 모양이 있고 예를 들어서 쥐 같은 경우에 들쥐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이렇게 쥐가 있다 그러면 크기는 생쥐랑 똑같지만 들쥐는 이렇게 줄이 쳐져 있어요.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등에 줄이 있는 것이 들쥐다 또는 등줄지다 이런 것들을 어디서 얘기하냐 그러면 여기 필기에서 얘기를 해요. 필기에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실기를 같이 얘기한다고 치면 돼요. 그림이지만 여기서 보게 되면 그림으로 출제된다 그랬지만 이것이 그림을 어디서 설명하냐 그러면 필기에서 설명을 해요. 그래서 필기는 시간이 약 90시간 정도 배정이 돼 있고요. 이것이 끝나고 나서 실기는 그냥 문제풀이 위주로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에서 다 필기에서 얘기를 했다 이 소리죠. 그래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필기보다 실기가 어렵다 그러는데 그 학생은 실기를 완전히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이 실기가 어렵다고요. 그럼 필기를 완전히 다 60점 이상 맞도록 이렇게 책을 보거나 이해했다 그러면 실기는 상당히 쉬워요. 그래서 실기 때문에 떨어지진 않아요. 필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지. 특히 과락 같은 거가 있죠. 그래서 틀리는 학생들 보게 떨어진 학생들 보게 되면 40점에서 하나가 때문에 평균은 되는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 이 소리죠. 이렇게 해서 이제 수업이 진행될 거예요. 시간까지 다 얘기했었죠. 그래서 2014년에 시험 보는 과목 얘기했고 그다음에 책 소개했고요. 그다음에 시간 배정했지요. 그리고 나서 또 하나 얘기할 게 있는데 동영상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 설명하다 보게 되면 이 책이 1000페이지가 넘잖아요. 이거를 한 번에 다 이걸 설명할 순 없어요. 그래서 그리고 한 번에 다 자세히 설명하게 되면 어려워가지고 이해도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나는 수업을 진행하냐 그러면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다 그러면 앞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그러니까 워밍업처럼 조금 얘기해주고 뒤에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야지만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많다고요. 그래서 처음에 얘기했을 때 그 내용을 잘 모른다고 질문하다 보게 되면 질문하다가
이 학생은 시간당 10월까지 간다 이 소리죠. 그래서 완전히 이걸 한 바퀴 다 돌고 공중보건이면 공중보건, 환경위생이면 환경위생 이걸 전부 듣고 나서 질문하는 게 아마 본인들한테는 유리할 거다 이 소리죠. 시간 낭비 아니고 그렇게 되게 되면 앞에서 설명을 안 했지만 뒤에 가면 설명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때 가면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수업을 내가 진행을 시킨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그러면 이제 수업을 더 자세한 것들은 어떻게 이제 시험을 대비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수업 진행 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